며칠 전에 당정이 2차 재난지원금을 원칙 맞춤형 긴급지원금의 형태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로 추석 전에 지급을 끝내려면 적어도 금주 중에는 그 맞춤형 기준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기준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으로 정하는 그 맞춤형 그 업종이나 여러 가지 지원 대상의 카테고리를 정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직업군의 카테고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카테고리별로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 등을 정할 때는 너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나 현장 실사 이런 것 등을 해가지고는 2주 내에 처리도 못하고 현장에서 갈등만 많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현장 공무원에게 면책 기준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지급했을 때에 지급 잘못 지급된 경우라든지 또는 과다 지급된 경우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종합소득 신고 기준으로 상위 30% 이상 사람은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배제 기준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 내년 종합소득세 때 그 부분은 조정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며칠 전에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전체 6월 말 현재 금융자산 운영 규모가 한 5천조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부동산에 운영되는 것이 2,100조에 이른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어려운 경제 문제,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저금리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 저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많은 금융자산들이 전부 실물 투자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이 부동산에 몰려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그 한국형 뉴딜 펀드 이것이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대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인과 법인 등의 여유 민간 자본을 현재의 부동산이나 단기 금융 상품에서 끌어내서 보다 안정적인 장기 금융 상품에 투자를 유도하도록 하는 한국판 뉴딜 펀드 이것을 정부의 각 부처가 지금 혁신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를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속하게 해서 적어도 그런 기업에 투자되는 것으로 해서 시작을 한다면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민간 자금이 좀 투자돼야 자금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어려운 부동산 문제 해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